예, 여러분들, 우리 옛날 어르신네들이 이 목탁을 두들겨 가면서 박자를 맞춰 가면서 야참 이렇게 거룩하신 법문을 이렇게 공부하게 해 놓은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허종원 아나운서가 저한테 물어보신 불면증의 치료혈, 협계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난주 텔레비전 보셨나요? 아,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방향을 제가 일로 하라고 그랬나요? 일로 하라고 그랬나요? 1번, 2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랬나? 한의사 선생님 잠깐 나와보실까요? 네. 저의 영원한 속세기는 조교, 한상좌 한지옥이라고 상좌가 하나 있으면 지옥이 하나 생긴대요. 스님,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아주 속을 바글바글 새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전라북도 장수댁 노승희 한의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노승희 선생님은 사실은 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협결이 무슨 경락이죠 이게? 내가 아는 이거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지난번에 무슨 경락입니까 이게? 담경락입니다. 담을 따뜻하게 하면 잠이 와요? 아니면 차갑게 하면 잠이 와요? 온담탕에도 있듯이 담은 따뜻하게 하면 잠이 온다는 게 한약의 정석입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따뜻해진다고? 왜 이렇게 긁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담 경락에는 우리가 예.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우리 몸에 불기운을 넣어줘도 되고 혹은 만약에 불기운을 넣어줄 수 없을 때는 찬기운을 내려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협계열은 들고 하세요, 이제 들고. 네. 본인이 자수성가 하세요. 네. 저는 후계열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기운하고 물기운을 조절해서 몸을 네. 따뜻하게 할수 있는데 이게 협계열은 담경락의 물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물기운을 거꾸로 이렇게 발등 쪽으로 올려주면 물기운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럼 담경락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나요? 네, 아. 양경락이니까 이렇게 발톱 쪽으로 아, 양경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음경락은요? 위에서 아래로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요 경락이 담경락에 말하자면 물기운에 해당하니까 요거를 조금 억제를 해주면 더 더워진다 이거죠? 네. 본인은 뭐, 혹시 뭐, 불면증 같은 건 없으십니까? 아, 저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시간만 나면 틈틈이 눕자마자 바로 잡니다. 아, 그 비결은 어디에 있죠? 아, 선생님이 항상 밤 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혈이 있는데, 경혈 중에서도 목화토금수 오행이 분포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강좌가 오늘이 지금 몇 번째 이게 지금? 44강. 오늘이 마침 44. 우리나라 분들이 이거 뭐 여기 불교 텔레비전에 이 녹화 장소도 4층을 F자로 써놨더라고요. 왜 4층을 F자로 써놨을까요? 죽을 사자를 연상한다고. 숫자에 대한 여러분들도 이 머릿속에서 그런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을 사자는 무슨 죽을 사자예요? 여러분, 한번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자를 연상할 세계는 여러분들은 화토칠책에 사구, 뭐라고 그러죠? 사구가 나오면 뭐 넣죠? 사구가 나오면. 사구 뭐라고 그러죠? 도박할 적에, 우리 섰다 할 적에 사구가 나오면 다시 깽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하고 구가 나오면은요 깽판이라고 하는 깽판 화토를 다시 돌려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좀 이런 계통에 조금 있어서 잘 압니다. 사구 깽판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바로 사구는 금이라 가을 기운이라 그리고 숙살직이다 살기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다 화토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는 데에도 38은 지금 봄입니다. 바야흐로 봄에는 38. 화가 뭔지 까먹었네요. 저 뒤에 한의사 선생님, 화는 뭐가 됐죠, 여기에? 27. 아, 네. 우와, 대단하십니다. 27. 그럼 나머지는 뭐죠? 16. 16은 수요. 50은 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에도 봄에 해당하고, 목에 해당하고, 풀에 해당하고,
화에 해당하는 것은 이칠 여름에 해당하고 심장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면 뭐든지 낙엽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깽판 넣는다는 것은 좀 심한 얘기고 그건 화투에서 이용한 말이고 금기에 해당한다. 브레이크에 해당한다. 폐, 대장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일육은 수고.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가 사실은 숫자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부를 다 도하면은 전부를 다 도하면은 15가 되는 게 있는데 전부를 다 도 아 가운데가 5가 되는데 요거를 다 교차적으로나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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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15를 만드는 비결을 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이 숫자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노자, 승자, 희자, 노승희 선생님 나와서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에 이것을 잘 넣으면 여러분들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을 막 아무렇게나 해서 외우지만 외우면 까먹어요. 근데 잘 보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16은 뭐죠? 16은 뭐죠? 일로 나오세요. 덜덜덜 떨지 말고. 16은 뭐예요? 수입니다. 27은? 화. 화. 38은? 목. 49는? 금. 50은? 토. 근데 요거가 상극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 내가 강의할 때 기억나죠? 자, 여러분들. 오행은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목, 화, 토, 금, 수는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근데 상극은 어떻게 가죠? 여기서 그림 그려보세요. 상극은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별 표시를 그리면 이게 상극이 됩니다. 그래서 상생은 우회전, 상극은 좌회전. 여기에다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저희들 미리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속이 덜덜덜덜 합니다. 지금. 예. 1, 6, 2, 7, 3, 8을 묘하게 잘 넣으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상극도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학문적인 재미를 위해서 얼마나 오묘불가사인지 오행의 법칙이. 자, 여러분들은 이쪽 보지 마시고 이제 협계열이라는 건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의사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족수양 담경이 차면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온담탕이라고 해서 따뜻하면은 그래서 온담탕 담을 따뜻하게 하면 잠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 처방을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몸이 통통한 사람한테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귀비탕이라는 약은 같이 섞게 되면 귀비 온담탕을 쓰게 되는데 통통하고 마르고 상관없이 중용이 맞는 처방입니다. 협계열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는데요. 협계열을 만약에 발가락 바깥쪽으로 강하게 들으면 좀 시원해지면서 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거꾸로 발등 쪽으로 강하게 양쪽을 동시에 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담의 효과가 있어서 담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복에 찬 음료수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따끈따끈한 물하고 찬물을 섞은 음양탕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음양탕을 들으시는 것이 첫째로 잠이 오는 비결입니다. 자꾸 담을 냉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공포에 지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담경락을 따뜻하게 한다는 온담탕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복습을 해드렸는데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금호가 지난해 추석달을 쳐다보면서 설악산에서 만들었던 사행시. 자, 부처님법 오래가게 서운했는데 음양관은 누가 얘기했느냐? 우리 덕만 부인, 우리 승만 부인. 덕만이라고 이름을 흉내를 낸 그분이 사실은 승만 부인 이름을 흉내낸 거거든요. 그래서 승만 부인이 음양관을 서운을 했고 음양관이 지배하면 오래가는 묘한 진리, 진리로서 자유하라 탄력성의 음양관,
음양관을 분별하는 주인공은 누군가? 일컬어서 자신 붙여 태극무국 하늘님. 멀리 찾아 헤매 말고 어서 빨리 귀가해.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조금 읽다가 맞아서 마저 우리가 읽질 못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부나기 헤매 찾고 손진연필 또 찾네.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설법을 하실 적에 옛날에 연약딸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가 없어졌대요. 그러고 망상에 사로잡혔어요. 난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본래 있었네. 손에 쥐고 연필 찾는 일 많죠. 애기 없고 애기 찾고. 여러분들 멀리 구하지 말고, 멀리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괜히 사이비 교주한테 끌려가지고 여기저기 돈 날리고 집안 패가망신하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종교 갈등이 얼마나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비종교인이 종교인입니다. 차라리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어떻게 막 거꾸로 뒤집어서 막 맞추긴 맞췄나요? 이게 전부다. 네. 이게 15는 다 맞아요. 지금 이게 예 확실하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상극이 되죠 이게 지금? 요게 수면, 요게 수면, 요게 수면, 요거는 화. 아이고 진짜 강의 잘못 들었구나. 지금 오는 놔두고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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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육을 여기다 놓고 예? 술을 놓고 예? 수국 뭐죠? 수국 화, 화극 금, 금국모, 목국토로에서 다시 집어넣으세요. 아유 돌팔이 하는 사 진짜. 네. 자 여러분들은 우리 노승희 선생님 만드는 사이에 연약딸따가 옛날에 자기 잃은 머리를 본래부터 잃지도 않았는데 잃었다고 착각을 했어요. 어느 날 거울 보니까 내 머리가 본래 있었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면서 내 종교 네 종교 얕보고 비교하고 전쟁하고 신부를 이름하여는 죽여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법 시대에는 종교의 미명하에 전쟁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눈을 한쪽을 완전히 가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복시현상이 생기고 잘 안 보이신대요. 물론 이제 두통도 있으시고. 대부분 눈은 차서 올까요? 더워서 올까요? 병이. 예, 대부분 더워서 옵니다. 그래서 그분 눈에 열을 좀 식혀드리긴 했는데 조금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없어 많은 시간은 대화 못 나눴는데 무슨 갈등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갈등입니까? 종교 갈등입니다. 네? 그러면 뭐 한 분은 뭐 기독교 한 분은 천주교 한 분은 불교 한 분은 뭐 기독교 한 분은 천주교 한 분은 불교 뭐 이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불교인데도 갈등이 있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종파를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부부간에도 지금 종교가 같아도 파가 다르다 보니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구한말 시대의 3대 교주가 계셨습니다. 천도교 교령 천도교를 세우신 어르신다가 누구시죠? 네네. 그 다음에 원불교 세우신 분, 그 다음에 또 증산도 세우신 분, 여러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나라 민족 종교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주가 돌아가시니 뼈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예? 아주 뭐 말할 수도 없는 서로 송사가 붙고요.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종교를 소화하지 못하면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됩니다. 남편이 한쪽 눈을 완전히 안대를 쓰고 다녀야 될 정도로 화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갖고 있는 머리를 본래 잊어버리지 않았잖아 하고 갖다다가 보여주는 거지 무슨 어디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존 비유가 절묘하다. 자기 부처가 여야한데 음양관을 시설해서 음양 이전을 밝혔다네. 정법이란 무유정법,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한 법이 없는 것이 법입니다. 자, 여러분, 무유정법이 일정하게 있지 아니한, 일정하게 정한 법이 없는 것이 바로 정법이요, 그것이 곧 깨달은 자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유정법이 원래는 불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한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한 법이 없어요. 사고의 탄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셔야지, 그저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옳다, 우리 교주만이 옳다, 내가 믿는 경전만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제 강의는 안 들으시고 저거 맞나 틀려, 어 이건 맞았네, 예? 자, 여기 뭐죠? 16이 뭐죠? 16이 수, 27이 뭐죠? 예, 49가 뭐죠? 49 깽판 금이죠. 38이 뭐죠? 목. 그러니까 수, 극, 화, 화, 극, 금, 금극, 목, 목국토는 50은 숨었으니까 여기요. 네? 여러분들 이걸 구궁수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이 상생상극 보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아마 도표를 만들어서 친절하신 PD님께서 아마 넣어드릴 것입니다.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목국토, 토국수, 수국과, 화극금, 금극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숫자를 표현해도 16, 수, 27, 화, 49금, 금극목. 그러니까 보니까 수국과, 화극금, 금극목, 토는 가운데 있으니까 신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옛날에는 우리 지상을 중국에서는 구주 아홉 개의 주로 나누어서 그거를 시설을 하고, 제갈공명이 팔괘진법을 통해서 그 죽은 제갈이, 예? 살아있는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비법 같은 것들이, 이런 오행 음양에 숨어 있는 것은 깊은 것은 전 잘 모르니까 많은 주역 선생님들한테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역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주역도 정한 법이 없는 것이 주역법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변할 역자에다가 세심경에다 마음을 씻는 것이 주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일명 마음을 씻는 경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억지사지 입장 벗고 생각하고, 그리고 음과 양의 상대성을 생각하는 민족은 전 세계의 영적인 민족으로 분명히 부상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사고방식, 절대주의 타파했네. 여기까지가 끝입니까? 타파의 절대주의 타파까지 끝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도령, 신판 정도령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국운이 상승될 대로 상승되어서, 글쎄요, 2012년에는 통일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통일원에, 교육원에 가서도 강의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국호를 음양, 화평, 민국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그리고 북조선 인민공화국, 이제 우리가 조금 탈피해서 음양, 화평, 민국으로 바꾸고, 왜냐하면 이것이 황제 내경에 보면은 음양, 화평, 지인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양, 화평, 민국으로 바꾸고 태극기는 그대로 좀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태극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놓는다면, 태극기에 담긴 건강 철학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자, 태극기의 가운데 태극이 있습니다. 이거는 곧 우리들의 불성이요, 도심이요, 하늘님입니다. 빈 마음입니다. 선입견이 없는 마음입니다. 종교에 비교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뭐 방송에서 좀 틀리게 그렸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태극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그림 자체는 위에가 빨갛습니까? 아래가 빨갛습니까? 위가 빨갛습니다. 그러나 태극기 여기는 건 뭐죠? 건, 곤, 자, 건, 곤, 그렇죠? 자, 여기는 뭐죠? 리요? 리는요, 리는 화를 뜻하거든요.
리는 더운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빨가니까 여기다가 이 화궤를 넣어야 될까요? 여기다는 분명히 차가운 걸까는 감궤가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님들, 교수님들, 제가 명동에서 만난 교수님들, 건곤감리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약 17.8%, 18%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이 가운데 보면은 원래 뜨거운 것은 성격은 위에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차다는 말입니까? 이건 덥다는 말입니까? 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덥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차게, 배와 다리는 따뜻하게 하라는 뜻. 뜨거운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차가운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뜨거운 물을 먼저 넣고 차가운 물을 넣어서 순환을 시켜주는 음양탕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 이제 이 경랑하고도 관계되게 우리 팔괘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자꾸 태극기 하고 친해야죠. 하늘과 땅 사이에 달과 해가 순환을 하는데 음이 위에 써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체 생리학입니다. 제가 어젯밤도 5시까지 막 고민을 하고 그래서 뭐 그래도 없는 돈에 야 이거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좀 목욕을 좀 하자 했을 적에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물을 머리에다 받고 찬 물에다 갖다 댔을까요? 아니면 찬 물을 머리에다 쐬면서 아랫도리는 따뜻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제 얼굴이 어젯밤에는 망가졌었거든요. 완전히 여기다 막 욕하지요. 술 한잔 먹죠. 돼지고기 먹죠. 족발 먹죠. 그럼 다 망가집니다. 근데 왜 그래도 이렇게 좀 세숫대하고 그런 대로 조금 깨끗하게 됐느냐. 두한조결 목욕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랫도리는 탁탁하게 담그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샤워 시설이 욕조 안에 없어요. 큰 목욕탕은 그렇죠. 그러니까 막 폭포수 떨어진 데 가 있죠. 거기서 먼저 머리를 뒤밀고 차갑게 한 다음에 여기가 얼어붙을 만할 때 와서 한참을 따끈하게 있어야지 돌아가신 모 회장님처럼 나의 건강 비법은 한번 방송에 나오셨는데 큰 목욕탕 가서 차가운 데다 내 몸을 다 담근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사우나에 가서 모래시계 틀어놓고 한 2시간씩 있는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둑도 두 집이 있어야 삽니다. 몸도 전체가 빨가면 죽어요. 전체가 파라면 죽어요. 빨간 거와 파란 거가 잘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목련꽃이 피는 이 시절에 여러분들 제 말 잘 명심하시고 피곤에 쩔으신 우리 현대인들 배꼽 아래는 따끈따끈하게 담그고 이 백혈은 시원하게 해주시면 옛날 할머니들이 어디 가십니까? 한여름에 겨울에 폭포 맞으러 갔을까요? 한여름에 폭포 맞으러 갔을까요? 여름에 난 폭포 맞으러 가. 왜? 여름이 막 더워 죽겠는데 백혈을 여기를 시원하게 주면 찬 기온은 내려가고 더운 기온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동순환입니다. 영어로 자동순환을 어떻게 번역하죠? Automatic Circulation. 우리 경희대학교 후배가 저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Aromatic Circulation.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한번 Aromatic Circulation. Automatic Circulation을 Aromatic Circulation으로 한대요. 왜? 걔들은 말 발음이 굴러가기 때문에 자동순환의 이치가 바로 태극기 안에 있습니다. 음양화평민국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영어로는 in and yang, in and yang, harmonized country 혹은 nation 하면서 태극기를 뭐 중국말로는 태치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나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한의사 선생님 어디를 가십니까? 목련꽃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목련꽃은 어디다 써요? 이건 동의보감에 없네. 그죠? 예. 그럼 목단피라고 하는 건 뭐죠? 목단피라고 하는? 목단피는? 목련꽃 어디다 쓰죠? 비염에? 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비염에 무조건 목련꽃을 떼야 될까요? 아무나 뚱뚱하고 냉한 사람이나 마르기 어리는 사람이나
자, 목련꽃이 하얗게 피는 목련꽃이 있고 자목련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만약에 아, 여러분들 받아 적지 마세요. 두 가지가 만약에 성분이 있다면 자목련과 백목련 중에 어떤 것이 더 찰까요? 백목련이 더 차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흰색이 들어간 건 아무래도 꽃이 좀 늦게 핍니까? 빨리 핍니까? 확실해요? 백목련이 늦게 핍니까? 자목련이 늦게 핍니까? 여러분 매사 사물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련꽃 그리고 목단피라고 해서 모란꽃 우리가 모든 꽃 그리고 뿌리 잎사고 약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 나물 감상 잘 하시고 또 태극기를 한번 잘 감상하시면서 뚱뚱한 사람은 아무래도 달고 들쩍지근한 무슨 나물 있죠 봄에? 냉이를 많이 먹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탁소는 달래를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냉이요. 냉이. 통통한 사람이. 달짝지근하고 밥만 돋구는 냉이. 된장찌개에다 밥 많이 맞잡숼게. 뚱뚱한 사람은 매운 것을 잡수는 것이 소모성을 길러주겠습니까? 달고 신 거를 잡수는 게 소모성을 길러주겠습니까? 냉이냐 달래냐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뚱뚱한 우리 딸 냉이 꼭 고만 먹여요. 냉이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달래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그러나 맛을 보고 향내를 봐서 매웁고 독소고 향기가 있으면 뚱뚱한 사람들의 살을 빼고 우리 아들 말랐다. 냉이국에다가 조금 진하게 된장하고 풀어서 좀 찰밥하고 해서 든든하게 먹이지. 우리 뚱뚱한 딸 냉이국 자꾸 퍼먹는다. 살 찌겠습니까? 살 빠지겠습니까? 냉이도 약이 되지만 독이 됩니다. 여러분. 매사에 약과 독에 음양관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의 도인 정도령이 되십니다. 정도령이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말들이 많은데 발을 정자 길도 자 정도령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 어디서 또 하나의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처럼 망상 피우지 마시고 매사를 약이냐 독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바냐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사람을 척 볼 적에 우선 호대가 멀쩡하네. 신, 두 번째는 뭐죠? 언, 세 번째가 서, 그 다음에가 마지막에 우리 사나이, 우리 사모님들, 학생들의 지혜를, 무엇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일컬어서 바냐, wisdom, 지혜가 있어야지 아무리 몸매가 그럴듯하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서 한의과 대학교 들어가서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데 내비게이션은 운전을 못하는 그런 판단력 갖고는 한의사 노릇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차가운 육각수부터 잡수어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물 찬물 섞어야 되겠습니까? 몸이 마른 사람들을 특히 MC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오렌지 주스조차도 팔팔 끓여서 그것만 먹으면 비타민C 다 파괴되니까 찬 오렌지 주스를 타면 오렌지 주스 음양탕이 됩니다. 오렌지 주스가 오토매틱 아로메릭 서큐레이션이 됩니다. 저의 목청 비결 새벽 5시까지 떠들고도 이 녹화 장소를 버티는 이유는 오렌지 주스 음양탕이었습니다. 전국의 선생님 여러분, 보험회사 의무사원 여러분, 말씀 많이 하시는 상사 여러분들 오렌지 주스 음양탕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옥수수 수염차가 마구 유행하는데 옥수수 수염차는 실질적으로 이뇨제죠. 그리고 언젠가 강의 드렸는데 모든 식물의 위는 아래로 작용합니까? 사람한테 위로 작용합니까? 모든 식물은 사람들은 천기를 먹고 그 다음에 식물들은 지기를 먹습니다. 머리털이 여기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의
위는 식물의 위는 사람한테는 아래로 작용해요. 여기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씨가 있죠. 씨자 이게 아들 자잖아요. 여기 자궁이 여기 있잖아요. 씨가 여기서 응? 그렇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역으로 작용합니다. 옥수수 수염은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사람한테는 아래로 작용할까요? 위로 작용할까요? 특히 맛이 담담한 것은 맛이 담담한 것은 단미는 설한다. 담담한 맛은 배설 작용을 도웁니다. 그래서 옥수수 수염차 많이 유행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폐결핵이 성행했던 영양실조가 생겼던 시절에 옥수수 수염차 먹으면 작살나겠죠. 그렇죠?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작설차 먹으면 작살나겠죠. 먹고 살만하니까 비만증이 유행하다 보니까 옥수수 수염차가 자연히 유행하는 거예요. 자, 어느 동네 가면 유명한 손만두집 있는데 한 개에 만 원, 2만 원 막 엄청 비싸요. 근데 또 가보면 아무것도 그 담담한 맛 때문에 손님들이 버글버글해요. 지금 너무 느끼하면 싫어하죠. 전 세계가 비만증과의 전쟁입니다. 작년 2009년도에 미국에서 통계학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국민의 소원은 전쟁 없는 나라도 아니고 오직 살 빼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자꾸 비만으로 되어가고 있고 남성들이 30몇 프로, 여성들이 40몇 프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뭐 안경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난시, 근시, 원시 이와 같이 비대문화로 갈 적에는 옥수수 수염차가 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말른 사람들 그만 드세요. 자꾸 오줌 빼서 좋은 일 있어요? 옥수수 수염차 자꾸 마시면요 더 말라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액이 고갈이 돼가지고 덜그럭덜그럭거려요. 옥수수 수염차 음량탕은 비대한 사람들에게 약이겠습니까? 말른 사람들에게 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사에 음량이 있는 걸 기억하셔서 바른 도를 실천하면 그분 곧 부처요 예수요 그리고 석가모니 불의 화신이요 정도령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정도령이 나타난다 나타난다 수없이 떠들어오는데 정도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른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정도령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태극기에 담긴 음량관 생각하시면서 봄철에 야외에 가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북신북신한 스펀지 같은 깔고 앉으시죠. 거기 차가운 데 돌에 앉아가지고 도토리묵 뭐 굴, 해삼 잘못 잡수고 맥주 잘못 잡수고 탈항증, 항문이 빠지는 미자바리가 빠지는 거 그런 거 걸리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하초는 따뜻하게 앉으셔서 우리 노래를 같이 감상하시면 여러분들 이 목련꽃 피는 봄을 유용하게 보내는 겁니다. 정도령과 냅송 제가 다시 심판으로 썼는데 정도령이 출세한다 예언과 말 들어봐 십승지의 말세 피난 오묘한 뜻 해석봐 뭐 저 진천 뭐 저기 그냥 십승지 십승지 하는데 말세에 다 무너지는데 어디는 안 무너지겠어요? 이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산이 있어서 그 땅에 가면은 우리가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정도령의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 가지 악을 승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열 가지 악이라는 건 뭐냐? 그전에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열 가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 악이란 이겨보면 정도령은 절로 보는데 십악팔사라 열 가지 악에다가 여덟 가지 삿된 것을 승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정도령이 한번 되어봐 십승지를 건설할 곳 내 맘속에 세워봐 자 뒤로 넘어갔고요. 십승지는 곧 십선지 열 가지 선행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선을 행하는 집안에는 필이경사가 있을 것이요 저각지가에는 저각지가에는 필요여왕이라 깔아드리겠습니다. 주역괴상 곤지괴 우리 중곤 이게 이제 요게 땅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곤괴가 두 개 있으면 중곤지도 중지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게 두 개 있는 괴 괴설 괴상을 설명할 때 보면 적선지가에는 필요여경이요 선을 쌓는 집안에는 필이경사가 있고 악을 쌓는 집안 저각지가에는 필이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필요여왕이라
남을 정도로 풍성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나라가 이제 바야흐로 남북 통일이 되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고급 사무관 여러분 제가 가서 우리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1년씩 국가에서 파견해가지고 월급 받아가면서 통일 준비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남북 통일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철학적으로 보장해야 됩니다. 두한조결 음양탕 실천해야 됩니다. 강한 자는 절복받고 그리고 약한 자는 섭수해야 됩니다. 옛날에 전략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 손자병법 전에 전략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낚시질 하던 분 강감찬이신가요? 강태공 맞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맞추셨습니다. 강태공님이 쓰신 육도삼략이라는 책을 보면 왕우장상에게 벌을 주고 소치는 목동에게 상을 주는 그런 정치의 힘을 가져야 된다. 강한 교만한 사람은 절복을 받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좀 자신감을 넣어줘라. 그것이 정도령이 집권하는 세상이요. 강한 자가 득세해서 약한 자를 착취해 먹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세상은 음양 조화가 안 맞는 나라예요. 정도령이 실천하는 그러한 정도령 바른도의 명령이 실천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 마음은 하는 일을 살펴봐 오가는 맘 들여다봐 관심법을 행해봐 들쑥날쑥 헤매지만 잃은 것이 있나 봐. 설악 아침 이게 작년도 설악산에서 떠오르는 추석 때 달을 보면서 설악 아침 이 글 쓰다 정신없는 금호바 노트북을 차에 놓고 방에 와서 찾나 봐. 그래서 제자들은 김홍경을 흉내내나 봐. 미쳤어도 단단히도 돌았나 봐 금호바 허겁지겁 차에 가서 찾고 한숨 돌려봐. 제가 이제 이걸 쓰다가 또 노트북 놓고 오고 정신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잊은 곳을 안다면은 찾을 것도 아나 봐.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고향 근처만 가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느티나만 봐도 거기 소나만 봐도 그러고 소똥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본심으로 들어갈 때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들의 고향인데 육체적인 고향 엄마 아버지 계신 곳 조금만 가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데 여러분들 자성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잊은 곳을 안다면은 노트북 논 자리하니까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을 잃은 곳을 안다면 행복을 잃은 곳으로 가지 왜 바깥으로 가느냐 이게요. 멀리 멀리 무지개 찾아서 우리가 쫓아다녔지만 남편한테 실망해 자식한테 실망해 정치에 실망해 모든 것 실망했지만 알고 보면 집안에 들어와 보니 뜰 앞에 매화나무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시 불귀 변기득이요. 내가 돌아가지 않는 거지 돌아간 즉시 바로 얻을 것이다. 우리 사명당 대사가 얘기했습니다. 참선불용 자언어 칼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죄송합니다. 우리 저 편집하시는 우리 편집위원님들 참선불용 다하느라 참선한다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지대심상 묵자가 아니라 그저 가만히 앉아서 묵묵히 자기를 관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바깥에다가 원망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려는 부처님법을 이은 달마조세 관심일법을 수행하시고 아픈 자리를 들여다보는 정심주 수행하는 2010년 이 봄에 여러분들은 깊이 읽고 난치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또 조금만 잘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나가 정도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세계의 영적인 대국으로서 음양화평민국으로서 우리가 국군이 크게 흥황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불법, 주역,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모든 성자들 마음속에는 분별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들어가면 일주문 불이문이라고 써있죠. 불 두리안이문이라고 써있죠. 성경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희들이 욕을 따먹는 순간 에덴의 동산에서는 쫓겨날 것이다.
모세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고 하는 그 창세기의 선악과 에덴의 동산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절에 들어갈 때 불이 문이다, 둘이 아닌 문이다. 유망거사가 아주 좋아했던 말이죠. 인도에는 유망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한국에는 부설거사. 네, 맞습니다. 네. 그 세 분이 짱짱하게 버티겠는데 우리 거사불교, 그리고 정신사, 정신녀불교, 그리고 우리 스님들 모시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다 같이 정도령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